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황기수입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보다는 캄보디아 말이 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가 더 정말 그 저의 영적으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한국말은 조금 제가 소툽니다. 그면의 말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설교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쓰는 것도 사실은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깊이 참 존경하고 그래서 저도 저 목사님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좀 설교 부탁하는 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 말씀 드렸는데 이게 할 수 없이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 뜻에 따라 캄보디아로 부르셨고 지난 20여 년 동안 저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번 휴가 기간에 하나님 미국에 들려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저 위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요. 또 간단하게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냥 대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목사님 다 옛날에 설교를 하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라니까 설교의 구색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 내를 캄보디아에 인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읽은 대로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제가 본문 제목을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줄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워서 그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저희들이 할 일은 단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이게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정하셨다 그랬거든요. 태초라고 태초에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은 바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었지.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적용을 하면은 나를 아셨다. 그리고 택정하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됐다. 아 그리고 6절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도 하나님 창조 계획이 나를 통해서 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려드려지는 이 사실이 아니 천지를 만들기 시기 전부터 아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답을 얼마 전부터 얻었어요. 하도 제가 궁금해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대는 제4차 산업시대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눈 깜짝할 사이 없이 발전해요. 저는 그 계통에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좀 일을 했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진공관으로 요만한 빨간 그 진공관으로 이 라디오 수신기 또 이 방송 이 다 진공관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공관 마치고 그래서 방송국에도 일을 하게 되고 하는데 갑자기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이 돌로 만든 진공관 대신에 트랜지스터 나와가지고 제가 트랜지스터 그 공부를 또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IC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IC는 그 인터서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만한 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거미줄보다 더 가는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 칩 하나가 지금은 새까만 이거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하나로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인간이 이제 현대의학도 요 얼마 전부터 그 DNA라는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DNA가 이 신체를 다 구조를 이루는 DNA를 이게 발견하고요. 지금은요, DNA가 모든 것을 다 창조된 거예요. 나무도 DNA로, 모든 것이 DNA로 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DNA다. 그래서 하나님의 컴퓨터는 하나님 지혜예요. 지혜 안에 이 DNA, 황귀수라는 DNA가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창조됐어요.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DNA로 여러분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하나님 친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나무 이거 뭐 몽땅 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천지 창조가 진행되고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는 날까지도 다 그 DNA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신했어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다 아시겠지만 그 시편 139편에서 얼마나 소상한 게 다 적어놨어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대요.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예,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내가 그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는 그건 유가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뱃속에서부터. 저도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요. 아, 제가요. 제가 전 1942년생, 제가 4살 때 어머니 등에서 해방을 만났고, 윤로하신 목사님보단 더 어린 제가요. 그리고 6.25 동난 동이에요. 유관 동료 때 8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는 저희 집에 폭탄이 만나서 아버지 또 누님 두 분이 연결했고 어머님이
남은 사남매를 데리고 피난매 생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다 부서지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때 사회 속에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사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서울은 뭐 질서가 없어요. 그냥 깡패 세계예요. 깡패들이 정치를 다 좌우해요. 깡패 단체들이 다 정치를 좌우하고 국회의원도 다 좌우하는 그때 시대에 제가 청소년 시대를 만났거든요. 저도 청계천에 내버려진 그런 이렇게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요. 하나님, 저를 그 시궁창에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시궁창에 청계천 시궁창에 썩은 모래알만 같은 저를 어떻게 아시고 태초부터 택정하셔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그 지금 뽑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금 선교사 되게 하셨나이까 감격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궁창 칠순이다 시궁창 출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시궁창 칠순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시궁창 아시죠? 냄새 나는 거 시궁창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되기까지 저한테는 두 사람의 견인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머님은 그 충현교회 지금 저기 큰 교회에 짓기 전에 그 김창희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부터 어머님은 예수 믿으시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들은 을지로 사가에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을지로 사가에서 춘현동까지가 꽤나 멀어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뭐 추운 겨울 뭐 눈 오고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냥 새벽 예배 들고 김찬 목사님도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어머님이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제가 한 5시쯤에서 눈을 깨요. 그거는 왜 깨느냐 하면 어머님이 저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 깨는 거예요. 깨면 그래요. 아들아 새벽 기도 가자. 아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발이 빠르니까 어머니부터 먼저 가니까 어머니 먼저 가세요. 따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안 가요.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겠거니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 뒤에서 그렇게 아들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안 나오면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혹시 교회 안에 어디 있겠는가 저를 찾아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헛걸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어머니께서 야 너 왜 안 왔어 이런 말씀을 그 수없이 그런 거짓말을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마디도 저한테 문책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면 야야 아들아 교회 가자. 그것은 수없이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제가 한 날은 참 어머니한테 너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 어렵게 행성을 하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사남매를 이끌면서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새벽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아들을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그렇게 거짓말로 따돌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따돌려서 했는데 야 오늘 말은 내가 올목심 따라서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어머님이 또 그랬어요. 아들아 교회 가자. 예 갈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중교회를 갔었어요. 그 3층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를 이렇게 찬송하게 됐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눈물 콧물 저도 뭐 왜 그렇게 흘리는지도 몰랐어요. 옆에 사람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닦아도 감당이 안 나고 눈물 콧물이 막 흐르는 사절까지 부르는데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 가사 그것이 전부 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회개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말한 분다 3세인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놈들을 이제 다 쫓았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납치를 당했어요. 그 놈들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반 죽을 만큼 이제 두드러 맞고 이제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제가 잘 아는 형사 한 분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형사들도요 그걸 깡패들이 하는 거 함부로 간섭 못해요. 아니 그 두드러들이가 경찰서에 전화하면 다 통하는 건데 그걸 아니까 간섭을 안 해요. 근데 그때 그 형사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린 놈 두 놈을 딱 잡아서 저하고 이렇게 파출소로 사가 파출소로 데려갔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의자에게 수갑을 다 채우 두 사람은 채우고요. 그래서 그 리더 그 부분 두목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두 아이를 저 형사한테 얘기해서 보내주면 내가 너 손 안 댈게. 그래서 그 형사한테 부탁했더니 풀어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 세례를 받았어요. 17살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20살 되기 전에 공군에 이제 들어갔는데 김찬익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훈련 받을 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훈련 받기 전에도 그 청문을 꼭 딱 넣고 시간 나면 그만 보고 그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로 새벽에 일 때 안 빠지고요. 군대 생활을 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빛을 비추라. 저희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험한 군대 생활을 얼마큼 솔선수범하고 착한 일을 했든지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마지막 때는 그 문관 중위급인데 문관이 저를 불러요. 황상병, 예! 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대구 시내를 이렇게 다 다니다가 대구 시내 제가 다니기나 했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게 교회 이제 간판만 찾는 게 간판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간판만 타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마침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그 문간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저는 제대했는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편지 왔어요. 당신이 전도한 그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 신자 되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가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해가지고 어느 교회 내 그 믿음으로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청년부 교사다 주일학교 교사다 성가대다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교회 한때는 목사님하고 목사 몇 분하고 아제 장로 몇 분하고 목사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몇 년 동안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 그냥 제가 어린 제가 실망을 했어요. 아 이게 교회인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그냥 제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도로 남해를 탑을 이렇게 그 세계로 도로 빠졌어요. 그렇게 성장돼서 빠지니까 더 큰 일을 벌린 거예요.
가정은 다 깨지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못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저를. 미국을 끌어들이고 지금 저 아내를 만났는데 저 아내가 두 번째 저의 견인차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저 아내가 저 손을 잡고 교회를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요. 아, 제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앉아서 따분하고 또 누구 뭐 교제하는 거 도저히 내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끌고 가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끌려다닌 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면 혼자 못 오잖아요. 아내가 운전하니까 발이 없으니까 아내가 가야지 가는 거니까 아내가 갈 때까지 어디에 제가 숨어 있느냐 하면 우리 제일자는 그 2층에 도서관이 있으면 깊은 쇼파가 있어요. 쇼파에서 그냥 들어놓을 뿐이면 바깥에서 안 보여요. 그런데 속된 말로 귀신같이 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 집사님들 모임에 끌어들이고 자꾸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요 한 오랫동안 하니까는 내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아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주일 설교에 김만호 목사님이 이제 마가복음 3장 19절 27절 30절 말씀에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단지 성령의 거스린 죄만 짓지 않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두 주를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두 주째 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번역은 했어요. 번역은 하니까요. 그전 뭐 군대 생활에서 믿음 얻은 것도 있고 그런 데다가 번역은 해가지고요.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 직장, 집 이 세 군데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17년 동안 그 교회 생활을 제일자 목에서 했는데요. 구원 얻고 보니까는요. 교회가 그렇게 좋고요. 말씀이 좋고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직분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누굴 제가 무슨 짭도 안 주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한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딴 데를 갔는데 교회 버스 운전자가 필요한다. 그래서 교회 버스 운전할 사람 손들죠. 그때요 솔직한 저 마음은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들면 내가 2등이나 3등 되면 짭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내가 1착으로 손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냥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저는 그냥 짭을 얻으려고 그때부터 교회 운전 버스를 운전했는데요. 언제까지 운전한지 아세요? 제가 웹 선교단체 선교사로 불림받고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교회 버스 운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도 했고 그래서 베이스를 했는데 성가대장이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가대를 끌어들이려고 매주마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봉사 아니 버스 이거는 내가 처음에 소원한 걸 잃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교회 버스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찬양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구로서리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건축일을 했어요. 제네럴 컨트랙터라 해서 건축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원했어요. 제가 무상으로 제가 이거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7년을 건축에 매달렸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 건축은 헌금이 들어와야 건축이 되잖아요. 이제 건축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깥에 나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또 헌금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기를 7년을 해도 저 안에 또 조그만 비즈니스 줘서 그 생업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모 직분도 받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1999년 8월 15일 날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요, 99년 당시에 제가 57세예요. 그때 제가 KWMC 이 평신도 선교대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대회에 가서 선교에 불을 받았다 할까요? 선교에 헌신하게 됐어요. 내 삶은 이제 선교로 이제 올인하리라 그렇게 소원을 하고요. 그때부터 선교하면은 그것이 프라이어리티예요, 저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 그 KWMC에도 저에게 그 평신도 선교운동본부 필라델피아 본부 본부장으로 세워주셔서 열심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선교들을, 평신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부각시키고 또 강사도 해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동시에 제가 미국에 있는 WEC International이라고 국제선교단체에 파트타임 ARM이란 파트타임을 갖고 같이 또 했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 저희 내에게 콜링이 왔어요. 우리 황교수, 네, 제 이름이 키이고 제 아내 이름이 페이트인데, 키 앤 페이트, 우리 여기 외계에 들어와서 선교사 사역을 해달라 콜링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평신도 선교운동 필라본부 중책을 맡았지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죠. 근데 외계 파트타임까지는 됐는데 풀타임으로 한다? 그러면 저에게 어떤 초이스가 있어야 돼요. 예, 외계냐 아니면 교회냐 아니면 KWMC냐, 저한테 초이스가 와야 돼요. 근데 저 나이에 57세가 됐는데 저 생각에 이번에 내가 참 이 결정을 잘못하면 이제는 나한테는 앞으로 초이스가 없다. 이제는 60세, 70세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데 젊은 때 같으면 다시 또 교토주 나오고 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30일째 그 환상을 주어서 WEC International 하나님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고, 그래서 WEC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요. 김 목사님, 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아, 예. 아, 그랬는데요. 제가 선교 훈련도 받고요. 헌신도 됐고요. 근데 캄보디아 이게 딱 떨어지니까요. 그때 1999년 8월 15일인데요. 그 99년은 캄보디아에도 50년 만에 이렇게 비가 꽉 찬 그런 홍수가 50년 만에 전국을 다 덮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보면 캄보디아가 분지로 생겼는데 전부 다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90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공항은 꼭 뭐 헬리콥터가 내리는 그런 조그만 공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 웹 오피스로 들어와서 두 뇌가 배당받은 그 방으로 들어가서 두 뇌가 앉았는데요. 그렇게 홍수가 만연되니까요. 모기가 그냥 엄청나게 모기가 많아요. 더위가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덥기도 하고 모기는 와글와글하고, 제가 두 뇌가 선풍기 앞에서 앉아있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저 안에는 마음은 어디든지 몰라도 나는 오늘 밤에 여기서 자기도 힘들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도 받았고, 그런데 제가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 앉아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 안 하시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발하시듯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에 이 가정도 어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 있는 방에서 어머니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인사를 하면 어머니 아버님이 오냐, 특별히 어머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가다가 전주 조심해라. 전주 때 조심해라. 이렇게 어머님들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새벽에 아침이 열리면 부모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내가 영적 자녀로서 효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영적 자녀의 효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저기 하루를 운행하시는데 딱 미명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자녀의 효자가 아니냐? 그 마음 딱 들었어요. 옳다. 이것이다. 예배를 효자 노릇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 주실 것이다. 그래서 8월 15일 4시에 일어나서 저희에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틀림없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읽었거든요.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 4시 예배가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저희 새벽에 4시 예배를 그냥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꼭꼭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매일 새벽 한 장씩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분사하고 그러기를, 한 요한계시록까지 한 6번은 한번 이렇게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게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예,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회를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보너스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예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를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떡하는가? 그게 이제 예배적인 삶이에요. 내가 예배적인 삶은 살면은 항상 우리 동행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항상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no problem. 왜냐하면 제가 그 크메르 형제 동역자들한테 그래요. 또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내 크메르 말로 하죠.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죽기를 원한다 그러면 눈이 깜짝해요. 왠지 알아요? 아니, 내가 갈 그 천국은 미국보다도 좋고 한국보다도 좋고 캄보디아 좋은데 내가 왜 캄보디아에 더 사느냐? 내가 왜 미국에 더 사느냐?
빨리 내가 하나님 들어가시면 내 천국에 갈 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알겠다 믿어줘요. 이것이 저의 동행하는 삶, 예배적인 삶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아, 그 뭐, 그 20년 동안의 그런 과정이요,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말하면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상상을 못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이에요. 제 20년 동안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은 따베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따베 마을은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살벌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캄보디아 선교단체에서 리더들이 저를 내외를 불러서 아, 그 따베 마을은 효과적이 못 된다. 아, 효율적이 아니다. 그럼 엄청난 그 사탄 소굴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오히려 그 힘 가지고 다른 마을을 가면 더 효과적일 텐데 세 번을 제가 불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답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대로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됐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치러서 가정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 믿음들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 다 그 오신 분들도 다 옛날에 무당짓을 했고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모였는데요. 하, 복음 믿음이 참 안 들어가요. 그래 찬송하는 찬송도 저의 목소리가 피아노가 돼가지고 찬송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한날은 어떤 할머니가 자전거에 실려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선교사니까요. 와서 이 병원에서 자기 다리를 자르라 한대요. 그분이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흥겁이 쌌는데 진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냄새도 나고 그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이거 잘라야 되는데 자른 비용을 좀 돈을 대달라. 암만 대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잖아요. 돈을 줄 수가 없고 저를 기도해서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저 썩은 발 잘라야 될 발을 낫게 된다는 전혀 난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한다고 해서 안 나오면 내가 망신만 당하고 내 괜히 선교사에게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보냈어요. 그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참으로 제가 한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심해요. 내가 선교사인가? 아니 그런 상황에서 기도도 못 해주는 게 선교사인가? 한심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어느 날 저녁 그날 목요일인지 금요일이다 저녁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 철책상 다리를 이게 걷어 차가지고 이 엄지 발톱이 뻗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당뇨 환자거든요. 겁이 나는 거예요. 발톱이 상하면 낫지 않는 거는 당뇨 환자라서는 일반적이에요. 큰일 났다. 그래서 뻗어진 발톱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까 이제 빨간 약 바르고 이게 붕대를 가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발톱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그 발 썩은 그분 내가 붙들고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 발꼬락에 그랬으니 얼마나 아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병원도 못 닦아가고. 그래서 해서 밤에 잠을 들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는요, 의뢰 그저가 습관이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날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가 샤워를 한 거예요. 샤워를 하면서 발을 보니까 발에 붕대가 막혔거든요. 어? 이거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젖은 붕대를 풀렀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발톱이 탁 잘 붙었어요. 떨어지도 않아요. 잘 나왔어요. 발톱 만져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갔어요. 영락 없이 그 할머니가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에 나가지고 그 할머니 발을 올려놓고 탁 잡았더니 이제 진물이 이제 손으로 다 나오죠. 냄새는 나죠. 그래도 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서 내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이 가정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기도해야지 그분들이 낳는 걸 보고 믿음을 세우든 날까네. 그래서 그분 할머니를 그 높은 그 저기 대나무 집에 올려놓고 이제 집사님들이 뚝 가나서 같이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 발 끊지 않고도 이 발이 썩은 발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냥 합심해서 기도해서 아멘 하고 그 할머니는 보냈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오시고 보니까는요, 진물이 하나도 없어요. 진물이 하나도 없고 그 썩은 흥겁을 다 풀었는데 보니까 새까맣게 났는데 진물이 하나도 없어요. 만져보니까 뽀동뽀동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집사님들 보고 다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일주일에 또 왔어요. 그 할머니가 왔는데, 이거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 또 하는데 엄지발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꼭 새 아기 갓난 아기 발가락처럼 아주 불구스름한 아주 우유빛 같은 발가락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할렐루야가 좋아요. 또 기도했어요. 갔어요.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게 무슨 지어낸 시나리오 같아요. 진짜예요. 다섯 주에 이게 다섯 발가락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여섯 주 된 때는 발바닥하고 이 전체가 아주 하얗게 뽀얗게 부스러운 발이 이 발 전체가 그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잘 성장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들이 제자 양육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장로교 공의회 신학교에 가서 이제 MDB 마치고요. 그래서 목사 고시만 패스하면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될 그분이 지금 따베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20년 동안에 말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예, 다 아십니다. 예, 꼭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만 모세야 모세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 이름이 한기수면 한기수야 한기수라도 지금도 부르십니다. 부르신 기회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또 한 번은요, 이 사탄의 역사는요, 이런 후방 지역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에는 사탄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나타난 예가 별로 없어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예, 그런 이 위장을 하고, 이 간접적으로 나는데, 이 캄보디아 본부는요, 직접 나타나요. 제가 6시면 제 개인 기도 시간인데요.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식구들이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한
몇 명, 일곱 여덟 명씩 때에 따라서 열 명까지 이제 저희들이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을 같이 하는 주님의 제자 집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저만 아는 장소를 찾아서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6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요. 이 사탄이 엄청나게 공작을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야, 별별 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벽시계에 있는데 벽시계 옆에서 꼭 나와요. 그 사탄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감지한다니까요. 거기 나와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탄이 그냥 엄습을 하는 거예요. 저 엎드리는 저 위에 엄습을 하면 제가 그냥 소름이 나고 그냥 온몸이 그냥 뚝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엄습을 하는데 어느 한날은 제가 견디다 못해서 화장실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내가 제가 이렇게 사탄에 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져서는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꼭 이렇게 이겨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지없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 이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더니 저에게 음성이 들려요. 천국을 소유한 자여. 이게 꼭 산울림 그 산에서 얘기하면 산림처럼 도도도도도도도 해가지고 한 세 번을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여 소굴소굴 이게 부르더니 싹 없어졌어요. 와,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 사탄을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탄이 나오는 그 딱 앞에서 야 너 나와라 그렇게 진짜로 그랬어요. 야 너 나와라 나하고 대면하자. 조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는 끝났어요. 어디 가든지 저를 사탄은 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창조 목적 저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저의 착한 행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캄보디아에는 지금 저희 사역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따베교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에덴동산 선교센터하고 에덴동산 교회는 좀 발림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생을 마치겠는데 우리 센터에 꼭 저 모직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기 좀 묻히고 싶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좀 묻어달라. 내가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창조 목적을 세워드리는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갖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지금까지 이렇게 드려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니까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는 이제 저는 센터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면은 제가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하겠다. 나는 그 천국문을 바라보겠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환히 쳐서 할렐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죽은 얼굴에 미소가 앉으겠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동역자들이 아, 우리 선교사가 미소 짓네. 야, 천국을 가는구나. 우리도 천국 가자.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